2014년 9월 27번 밑줄어법이었어요. 자, 이 문제 역시도 선생님이 계속 언급하는 이러한 문장의 기초 팁이 적용되는 문제였는데요. 자, ing의 밑줄, 비동사의 밑줄, 해부동사의 밑줄, 등이 접속사 다음에 동사의 밑줄을 적용해서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거의 다 적용된다. 동사, 해부, 동사, 그리고 by which는 좀 설명 안 했던 것 같고 ing가 있네. ing부터 한번 봐볼까라고 했는데 정답이에요. 자, 왜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어부터 찾아야겠죠. however이라는 접속 부사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complexity of human language라는 주어가 있고 its ability라는 주어가 하나 더 나오고 and가 또 나오면서 its importance라는 주어 세 개가 나왔어. 그럼 주어가 복수이니까 이제 동사를 찾아야 되는데 동사가 없네. used는 동사가 아니잖아. 우리 분사라는 친구죠. 그럼 이 자리는요. 동사가 나오는 자리였어요. 복수이니까 set을 써야 되고요. set a apart from b. a를 b로부터 분리하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뭐로부터? 의사소통 시스템으로부터 구분합니다. 그 다른 동물들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의사소통 시스템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고요. 자, 나머지 보기도 한번 볼게요. 1번 봤더니 두의 밑줄이 그어져 있어. 선생님, 근데요, 얘 커뮤니케이트라는 동사가 또 있잖아요. 그럼 동사 두개 썼으니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동사를, 예를 들면, 야, 내가 널 좋아해. 좋아하잖아. 나는 너를 좋아해. I love you. 근데 내가 너를 정말 좋아해. 이럴 때 어떻게 쓰죠? 두라는 동사를 써서 강조해 줬잖아. 그쵸? 이거 배웠던 거죠. 그래서 두에 강조해 두가 있어. 나는 그녀를 정말 좋아해. 인칭에 맞춰서 does를 써주고요. 시제에 맞춰서 did를 썼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보니까 이러한 것들은 정말로 커뮤니케이트라는 동사를 강조해 주는 거였어요. 서로서로 뭐를 통해서 패턴된 시스템을 통해서. 자, 그리고 2번도 팁 중에서 해부는 뭐를 봐야겠죠?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봐야 되잖아. 그러면 내가 그것까지 잡았어. 더군다나 일부 인간이 아닌 영장류는 복수네 해부까지 썼어. 근데 비동사 플러스 PP가 있네. 얘는 능동인지 수동인지 정확히 봐야 돼. 이러한 영장류들이 사용하도록 가르침을 받아왔어요. 수화를 사용하도록. 그러면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 맞죠?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인간과. 그리고 3번은 정답이었고요. 자, 그리고 4번 볼게요. 4번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다는 소리는 우리 뒤에 문장이 어떻다는 소리예요? 앞에 지금 선행사가 있고, the single most, 여기 선행사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뒤에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봐야 돼. 그 다른 그 문화 집단이 확인되어지는 이렇게 되잖아. 그럼 여기서는 지금 문장이 완벽하죠. 자, 이게 좀 어려운 친구들은요. 이 간단한 예문을 좀 볼게요. 자, 두 문장을 선생님 연결할 거예요. 관계대명사로 연결할 건데 지금 자, 여기서 얘가 같은 것 같아. 그리고 전치사가 있기 때문에 init를 앞으로 뺐죠. 자, 얘가 사실은 where이라는 관계 부사로 바꿔줄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 뒤에 문장이야. 얘 사실은 이렇게. 얘 자동사기 때문에 완벽한 겁니다.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나왔을 때 앞에 선행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뒤에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얘도 지금 보면요. 다시 볼게요. 지금 문장이 뒤에가 수동태로 됐으니까 문장이 완전하죠. 그죠? 그리고 5번 볼게요. 와, 이 문제는 팁이 거의 3개가 이상이 적용됐어요. and라는 접속사 있잖아. 등이 접속사. 그럼 여기서 동사 원형이네? 근데 여기서 보니까 동사가 perceive, 그리고 shape, 그런 걸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방법, 그리고 인식하다, 그리고 명명하다, 우리의 환경을. 그러면 지금 동사, 맞죠. 지금 병렬 구조이기 때문에 일치가 됩니다. 자, 이 문제는 동사, 주어, 동사, 수일치 문제가 정확하게 적용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